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1라운드 8회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당공 김우중이고요. 도움 말씀에는 빗돌 하광석 그리고 클템 이현우 해설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또 오랜만에 네. 아, 이렇게 만났네요. 저희 네. 셋이.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또 SK 준비하는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관종짓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챌린저스 코리아 언제나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대기 시간대에. 오바, 전화 인터뷰 오바하지 마시고요. 예, 제발 좀. 예. 아니 어차피 보실 거면 제발 자제해 주세요. 예. 아니 팬분들이 예. 어제도 다 그렇게 그러면, 단군 클템을 찾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주세요. 전화하실 거면. 전화 수당을 주세요. 네, 역시 또 아, 전화 수당도 따로 받는군요. 가장의 무게가 네. 느껴지는 그런 네. 상황인데 챌린저스 코리아 현재 뭐 구도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LCK에서도 사실은 하위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뭐 반격이나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챌린저스에서도 꼴찌고 또 승도 못 쌓았던 ESS가 또 역전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순위가 굉장히 많이 뒤죽박죽된 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팀 두 팀 그리고 나머지가 좀 혼돈에 네. 그런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이 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 가지 안내해드리고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플랫폼 아프리카 TV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벤트가 있죠. 바로 네. 같이 첼코볼레 이벤트입니다. 직관 중계 영상을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리그 오브 레전드 굉장히 귀여운 예. 인형을 선물로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이 스크린샷을 제 개인 방송국에 올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네. 거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TV SNS 를 네. 통해서 아, 개인 방송에 올리시면 또 클템님께서 직접 사비를 그러니까요 드리셔도 되잖아요. 그 특별 한 장 또 드릴 수 있겠죠. 가서 나눠주세요. 네. 내가 다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아니, 얼마를 벌면서 자꾸 맨날 퀵페로 달라고 하세요. 어제도 저한테 두 번 왔어요. 메시지가 퀵페로 달라고 사세요 제발. 자 여러분들 네.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순위와 함께 오늘 준비된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리핀과 담원 게이밍이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 아 이게 뭐 중위권이 3위부터 8위까지가 뭐 중위권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혼돈이에요. 그쵸. 1승만 하고 1패만 하더라도 순위는 그냥 바로 뒤섞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아직 경기 수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은 그리핀 담원을 제외하고는 확실히 엇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SS 초반 뭐 시작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느새 2승 2패가 되면서 4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오히려 지금 에버의 위너스와 RSG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특히 뭐 LCK 팬분들이시라면 에버의 위너스가 왜 저렇게 하위권이죠? 하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멤버가 또 모두 바뀌었고 그만큼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챌린저스 코리아 이 팀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거는 그냥 롤신 이 LOL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오늘 준비된 매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APK 프린스와 팀 배틀 코믹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담원 게이밍과 RGA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재밌는 게 APK 프린스는 좀 안 좋은 출발을 했고 배틀 코믹스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뭐 커뮤니티에 소문이 많이 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배틀 코믹스 오늘 APK에게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세트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딱 공동으로 하는 그 정도로 지금 혼돈의 양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매치 담원 게이밍은 오늘도 과연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치 준비하고 있는 두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PK 프린스와 팀 배틀 코믹스인데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승부. 네. 먼저 만나볼 팀 바로 APK 프린스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매치예요. 게다가 상대 배틀 코믹스가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긴 하니까 APK 입장에서도 좋은 이제 기회로 삼으면 될 텐데 그냥 지금까지의 경기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배틀 코믹스가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1 패치가 거의 끝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좀 신선한 배피, 좀 멋진 전술을 준비해오는 게 어떤가 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배틀 코믹스를 제외한 나머지 1라운드의 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순위권은 좀 하위에 있다 보니까는 APK 입장에서는 미리 좀 매를 우리가 먼저 맞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대진이었거든요. 그렇게요. 그 와중에 배틀 코믹스까지 잡게 된다면은 한 3위 정도까지는 치고 갈 수 있는 저력을 APK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리핀과 담원 게이밍에게 패배한 것이 2패고 네. 나머지 팀들 우리가 다 잡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있는 APK 프린스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일단 여유가 느껴지고요. 네. 자, 이에 맞서는 팀 배틀 코믹스 만나보겠습니다. 배틀 코믹스가 와 달라졌다, 진짜 재밌게 한다, 잘한다라는 소문이 많이 퍼지면서 어찌 보면은 그리핀과 더불어서 담원보다도 더 많이 그 팬들의 관심을 받았던 게 배틀 코믹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ES샥스에게 한번 발목을 잡히면서 지금 약간 주춤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력은 좋지만 그냥 잠깐 주춤한 거냐, 아니면은 꾸준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냐가 오늘 APK전에서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난다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SS에게 지금 패배할 당시 또 역전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의미로 팀 입장에서는 좀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패배였는데 오늘 APK 프린스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슬럼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큼은 막아야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팀 배틀 코믹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1승 2패를 기록 중인 APK 프린스 그리고 팀 배틀 코믹스 2승 2패 기록 중 그야말로 1승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혼돈의 챌린저스 코리아입니다. 거기다가 8.1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버티는 메타 이제는 안 돼, 돌진 메타가 더 좋아 라는 이야기나 그거를 아예 혼자서 깨부수는 조이의 등장 등 굉장히 흥미로운 양상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픽들을 준비했는지 이제 기대가 되네요. 네, 바로 1세트 팬픽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PK 프린스가 먼저 블루 진영에서 플레이합니다. 예. 아지르는 도브 선수 상대로도 그렇고 뭐 레인보우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밴당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소아르 선수가 나르를 참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르가 무난한 픽이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픽이라서 나르맨 나르 이런 챔피언들. 네. 블라디미르 베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채팅창은 다 잘 보고 있으니까 네. 재밌는 날카로운 얘기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예, 챌린저스 코리아예요. 그렇죠. 물론 타 팀 얘기도 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만 예. 좀 더 챌린저스를 하고 있는 팀들에 관한 이야기 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드릴게요. 정말 챌린저스 박수 같다 뭐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아, 네. 여러분이 또 많은 박수를 쳐주시면 그리고 부금이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챌린저스 코리아 전반적인 부금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게 경기 중 부금도 그렇지만 사실 백미는 저희 그 음악 감독님께서 그날 테마에 맞게 쉬는 시간마다 주크박스를 틀어주시고 그러니까 약간 DJ 출신이라고 기가 막힌 가방에서 진 감독님 네. 네? 가방 시절에 그런 느낌 아닌가요? 가방을 주고 잡으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지금 네. 모르겠고 네. 자, 코구모 네 원딜 쪽을 좀 많이 견제해주네요. 이즈리얼을 활용할 여지가 있겠죠, 이 구도라면은. 원딜을 원래 밴 잘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으면서도 네. 또 이렇게 원딜 밴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이가 열렸어요. 조이가 최근에 뭐 좀 핫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네. 무적 카드는 아니다 그쵸? 라는 것을 또 증명해 보이는 그런 것도 원래 있었고요. 원래 세상에 무적 카드는 없어요. 그렇죠. 자르반도 없고 지금은 조이도 선픽하는 것보다는 세전이 같은 예. 거 먼저 뽑는 게 낫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구도예요 사실. 자르반 자리에 그냥 세주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뭐 그만큼 상대 어떤 장점을 더 의식했다고 봐야 되는지 갱플 그리고 세주랑 브라움을 나눠받는 그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신있게 갱플랭크와 조이를 네. 빠르게 가져오는 팀 배틀코믹스 그리고 나머지 원딜에 이즈리얼이 섞이면 저게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대충 카밀. 저 카밀은 물론 탑이죠 지금은. 그렇죠. 특이한 포지션을 잡지 않는 이상. 그리고 미드에서는 조이 상대로 역시 그래도 참 말자가 여러 가지가 괜찮구나라는 게 이미 공식이 또 증명이 됐었잖아요. 말자가 바로 뽑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팀 배틀 코믹스의 카드. 빨리 뽑을 거면 이즈리얼 같은 것도 괜찮아 보여요. 조합 네. 컨셉으로 봤을 때 티어가 높은 카드기도 하고. 맞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팀 배틀 코믹스인데요. 예, 아직도 8.1 버전이고요. 쉔 서포트 쉔을 빨리 뽑았네요. 조커 선수가 또 진짜 MVP 활약을 보여줬던 전력기다 보니까 서포트 쉔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놓고 근접서부터 밴하겠다. 근데 다 밴할 순 없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아직도 브라움 할리스터 탈이 뭐 다 남아있어서 조이에 대해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할 때는
무라움을 자르는 게 조이 입장에서 편하긴 하겠지만 거꾸로 조이 입장에서 무서운 서폿은 역시 알리스타라는 게 또 이전 경기들에서 흐름이 나왔다 보니까 인식을 할 것 같고 정글은 아마 쓸 게 없으면 리안 선수 경기 중에서도 뽑았었던 쉬바나를 다시 뽑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라움이냐 알리스타냐? 브라운이 같이 주면 세트 효과 알리. 아, 그냥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네요. 알리스타를 마지막으로 배나는 배틀 코믹스. 어차피 갱플 조이 잘 키우면은 너희가 원하는 그런 시너지나 한타를 할 일도 없이 너희는 맞다 끝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카직스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봐도 이즈리얼이 참 궁합이 좋아 보여요. 네, 배틀 코믹스 그냥 이즈 뽑고 정글러는 약간 눈치 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시바나 같은 백컴 카드 혹은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잭스 같은 경우도 세컨 티어로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즈리얼 팀 배틀 코믹스 선택을 하면서 네, 맞아요. 이게 활약할 여지가 있을까요? 상대가 좀 장거리에서 쏠 텐데. 사실 시비르도 그래도 돌진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야겠네요. 네, 돌진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픽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팔은 좀 짧은데 다들. 역시 브라운. 자, 브라우니 조합에 시비르를 섞어주는 APK 프린스. 이제 팀 배틀 코믹스의 마지막 픽입니다. 정말 화력을 올릴 거면 아예 여기서 시바나가 아니라 암살자 뭐 남은 것 중에서 뭐 랭가 이런 게 있는데 잭스 좀 더 탱킹 능력. 그래서 상대가 돌진하는 걸 또 중간에서 뭐 그냥 복만 돌려도 나름 괜찮거든요, 잭스도.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픽벤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최근에 뭐 핫한 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핫하다고 무조건 그 성능을 LCK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건 아니라는 거는 저희가 챌린저스와 LCK의 그 어떤 경기 결과, 승률 이런 거에 온도차에서도 참 많이 느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세주안이가 지금 승률을 바닥을 챌린저스에서 보여주고 있고 재밌게도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컨셉만큼 선수들이 얼마나 무난하게 잘 소화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조이의 존재겠죠. 그렇습니다. 이 도부 선수의 조이 과연 팀을 캐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숙련도를 보여줄 수가 있을지 또 이 네. 조이를 풀어주고도 자신감 있게 세주안이를 가져온 네. APK 프린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해볼 만하겠고요. 같이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은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한 네. 번씩 네, 챌린저스 코리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뱀픽만 봐서 진짜 환상적이잖아요. 아, 그쵸. 지금 빨리 글 한 번씩 쓰고 오세요 여러분. 자, APK 프린스와 팀 배틀 코믹스 네?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현재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번 승리를 통해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최신 메타 자체는 장착은 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얼마나 퍼포먼스를 끌어낼 거냐 경기 중에 보여주고 그 보여준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준비하려 됐습니다. 어떤 팀이 먼저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을지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APK 프린스와 팀 배틀 코믹스의 1세트 경기입니다. 오, APK? 남았습니다. 초시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와, 참 이런 게 신기하네요. 예. 이제 드문 광경이죠, 최근 흐름을 맞아요. 보통은 적어도 두 개 정도씩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많을 땐 뭐 지금처럼 4개, 5개. 네. 보통은 뭐 3개 이상은 그래도. 그쵸, 예. 평균 3개 느낌인데. 들기 마련인데. 물론 약간 본인들이 결국에는 돌진을 해야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수비의 성향이 강한 초시계가 조금 뭐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재밌게도 초시계의 사기성은 공격할 때도 드러나거든요. 맞습니다. 공격하고 거기서 뭐 타워 어그로 핑퐁을 넘겨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여지가 있어서 다른 룬을 선택한 재미를 얼마나 볼 거냐 이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죠. 심지어 뭐 최근에 화제가 되는 뭐 영상들 중에서는 한타가 초반에 좀 벌어졌는데 네. 초시계를 막 4개씩 서로 어그로 핑퐁하면서 그쵸. 부활하고 다시 합류하고 네. 그런 장면들도 나올 만큼 핫합니다.
와이프. 전술적 휩쓸기 한번 기분 좋게 히트 시키고 빠질 생각인가요? 이렇게. 절에서 유성이랑 참 잘 맞죠. 네. 그러니까 카밀이나 사이온이 유성 드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이미지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트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뭐 끼끼끼끼 이런 식으로 쓰기 나름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요즘은 이게 예, 훨씬 더 효율적이고 라인전에서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타카밀은 특히나 좀 탑라인전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유성 카밀 발견으로 다시 티어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룬이고요. 자 이즈리얼 1레벨 이제 2레벨 되자마자 들교환 잘 해주면서 압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두 팀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배틀코믹스가 현재는 좀 더 잘하는 팀이라고 보죠. 야, 물론 그렇죠. 크지 않아요 격차가. 현재 순위로 봤을 때는 팀 배틀코믹스가 3위 2승 2패고요. 네. APK 프린스가 1승 2패로 2위. 예. 그래서 체코 구도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리면 현재 챌린저스 코리아는 2강 체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리핀과 담원. 맞습니다. 그리핀은 다들 또 아실 것 같아요. CVMAX가 감독으로 있는 캐스파컵 때 활약했던.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볼까요? 느낌 자체는 그리핀 초강, 담원 강, 나머지가 그렇죠. 이제 중을 놓고 싸운다 정도인데. 탑에서 빠르게 갱플랭크에 전멸을 뺐습니다. 억지갱도 아니었고 무리하지도 않았죠. 자연스러웠어요. 부드럽게 그냥 전멸 네. 하나로. 그리고 잭스가 초반이 사실은 사냥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라가지고요. 그동안에 세주안 입장에서 뭐 정글 캠프를 많이 뺏길 그럴 걱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회를 보시면 이제 뭐 티어가 오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떨어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오, 요거는 좀 색다른 의견이네요. 네, 그러니까 롤챔스든 챌린저스 코리아든 뭐 LCS든 대회를 본다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게 선수들이 쓰는 픽과 솔랭에서의 거리감도 있고 이론은 좋아지는데 실제 내가 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이야기하신 거는 사실 공감이 안 되는데 뒤에 건 네. 너무 공감돼요. 예, 그게 오히려 되게 위화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계를 하다가 게임을 하면 굉장히 예, 좀 싫어요, 저도.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괴리감 때문에 나 스스로가 싫어지고 우리 편이 못 믿어요. 그냥 다 못해 보여요. 네네네. 아, 나도 대회에서, 못하는데 예, 대회에서 아, 저 친구들은 저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면 커버해주던데 막 이런 거 너무 많죠 사실은. 네. 나를 상대로 야스오 좋다 그래도 야스오 했다. 아, 저 이런 사례는 예. 네 맞죠.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도는 또 네. 갖추시고 하셔야. 그 조이가 이즈리얼 원콤에 낸다고 조이 3 피켓가 내가 원콤에 이즈리얼한테 두들겨 맞죠. 공변을 당하고. 그 장면이 또 화제가 됐던 것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아, 그렇죠. 조이라 하더라도 네. 물론 뭐 조이만 가능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뭐 부드러운 파밍 구도인데 조합을 봤을 땐 저희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배틀코믹스가 무난히만 가면 진짜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좋은 조합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멸이 없었던 갱플랭크인데 네. 약간 네. 연기해봤어요. 그래서 이득은 봤죠. 이거는 히리 선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렇게 킬각을 쉽게 갱플이 줄 리가 없는데 뭔가 의심을 하면서 일단 쳐봤겠죠. 전멸이 있으니까. 네. 아, 또 제 개인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도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면 제 방송이 이제 약간 지금 선비 방송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유독 건빵만 강퇴를 하더라. 근데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맞나요? 건빵 분들이 비중이 높아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봐요. 아 강태는 다 하는데? 네. 팬클럽도 다 강태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열혈도 강태하나요? 열혈도 강태합니다. 열혈을 그래서 한 열혈 떠나보낸 열혈이 20명은 넘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원칙을 합니다. 적용합니다. 그 열혈분이 혹시 그 잘 안 들어오시거나 네. 뭐 이래서 강태한 거 어 그러네. 요새 안 쏘더라 뭐 모르겠어요. 네. 쏜 일단은... 직후에 강퇴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예. 그럼 그렇죠. 네. 고객분들인데. 해야죠. 네, 바텀에서 뭐 세게 한번 들관이 네. 있었고 바텀의 주도권 자체는 팀 배틀코믹스가 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CS 격차 좀 벌어졌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봉풀주 원딜의 장점이죠. BF 사자마자 귀환해서 라인 밀기 시작하면은 귀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이지려 입장에서는 그걸 풀 수밖에 없어서. 이번 타이밍에 그래도 바텀 쪽에서 11위가 많이 주는 기대를 받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봉풀주를 많이 준 것 때문에 순간에 돈 4개씩 들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쵸. 뭔가 좀 끔찍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대회를 보면은 티어에 방해가 된다는 단적인 게 전 봉풀주 원딜인 것 같아요. 솔랭에서 진짜 좀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극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킬각에서 살고 이런 게 프로게이머들 듀오처럼 호흡 맞게 잘 핑퐁이 안 되니까. 예, 순간이동 들어봤자 괜히 엄한 데만 쓰고. 네. 뭐 어떻게든 버티다 BF 살면 되겠지. BF 살기 전에 죽고. 활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뭐 AFK 프린스의 소환사주문 순간이동이 4개나 네. 보일 정도로.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도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초시계가 재밌는 거예요. 원래 영감 쪽을 주로 찍든 안 찍든 초시계를 찍는 경우가 더 많은 건데, 여기 지금 보이는 갱플랭이가 보이는데 제대로 걸렸죠. 일단 잤어요, 죽었어요. 졸음 수면 바로 잡히죠. 조이 선취점. 야, 소울이 여기까지 다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좀 힘들었네요. 어떻게 보면. 게다가 블루 버프까지 조이에게 넘겨주면서 팀 배틀 코믹스 기분 좋게 초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야, 갱플이 암살을 진짜 해냈습니다. 예. 다시 보시죠. 일단 갱플랭크 이게 와드 꽂히는 걸 보고 크로바비 선수도 약간 견제를 했었는데 갱플랭크가 정글 정도가 들어와 있겠구나 생각도 네. 못했어요. 근데 사실 정글만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위험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직전에 와드가 두 개가 따닥 박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의심해 볼 만한 단서였던 것 같은데. 선취점 허용 시 APK 프린스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만 만약에 데이터만 보고 말을 한다면 이 경기는 지금 팀 배틀컴에서 굉장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거긴 한데 그리고 지금 상황도 매우 유리한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해설 때 요즘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게 이즈리얼 갱플랭크 같이 가져가면 둘이서 돈을 쓸어 담는 조합이고 가만히 파밍만 해도 이제 돈이 차이가 그렇죠. 게다가 지금 조합적으로도 대치구도에서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조합을 가져갔는데 심지어 CS 차이도 전반적으로 특히 미드 차이가 좀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돈 차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상하죠. 돈 차이가. 궁은 안 쓴 상태로 일단은 포탄 세례를 뽑아냈고 그리고 빠르게 지구를 구한 세주환이가 있긴 있는데 아까 이런 다이브도 사실은 만약에 본인들한테 초시계가 있었다라면 저는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초시계도 없고 아까 세주환이는 전멸도 빠지고 한 상황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그냥 갱플을 놓쳤죠. 오히려 갱플랭크가 지금 초시계가 네. 남아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이대로만 가도 배틀코믹스는 매우 좋을 것 같고 APK 프린스는 무조건 사람이 집 갔다 순간이동 쓰면서 네. 가나요? 가장 안일해지는 오자마자 타이밍을 노려보는 거죠? 지금 이제 출발하고 근데 갱플의 체력이 너무 많네요. 네. 네. 오히려 지금 카밀이 갱플은 집을 이미 갔다 와서 아이템 든든하고요. 세주도 그러면은 없었던 듯이 이렇게 되면 세주환이의 어떤 그 시간 낭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시간들이 탑에서 좀 많이 이루어진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네요 결과적으로. 네. 잭스가 드래곤을 손쉽게 잡는 정글러는 맞는데 쉬바나도 그렇고 잭스도 그렇고 저렇게 빠른 타이밍에 용을 잡는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시간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어쨌든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그러면 그동안에 세주환이가 어디서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APK 입장에서는 아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팀 배틀 코믹스 뭐 탑도 CS 다 복구했고요. 정글, 미드, 원딜조차도 CS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카밀이 갱플을 딜교로 이기려면은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패시브에 실드가 발동이 돼가지고 딜교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아까처럼 막 죽기 직전 이런 상황이면 일방적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리고 그 조차도 사실 1대1보다는 어쨌든 공격적으로 뭔가 아무나 활용해서 플레이할 때 괜찮은 거지 1대1로 놔두면 갱플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잘 안 죽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미드 쪽에서도 성과를 냈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선수님이 진작 나왔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벌써 가는 바람에 조이 잡기 더 힘들어졌어요. 일단 말자가 뒤쪽으로 밀린 건데 도브 선수가 CS를 너무 잘 먹네요. 예. 그냥 잘 먹네요 본인 혼자. 요즘 시대가 시대니만큼 방어적인 상황에서
평화 프리파밍 모드에서 얼마나 CS를 잘 먹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수들 CS 왜 이렇게 잘 먹나요? 막 CS만. 사실 CS는 그만큼 항상 나옵니다. 저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이질감이 느껴지죠. 네네. 없던 게 더 나와서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플레이와 그들의 플레이. 그렇죠.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조개 대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원래 나는 항상 퍼펙트 CS다. 저 뭐 티어 높으시는 분들 있고. 근데 또 상대하는 상대가 다르기도 하고. 자, 뭐 흐름을 레인보우가 살짝 위로 올라봤는데 잭스 그래도 위치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지금 챌린저스 코리아 오늘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탑에서 갱플랭크 완전 주도권 가져왔는데요. 네. 근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3일째 나오면은 카밀도 이제 한 방이 생기기는 했고요.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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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또 LCK에서 네. 이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아. 그거 봤다. 나도 할 수 있다. 약간 그 랩에 있어서 스웩 같은 느낌이에요. 할로. 할로. 실제로 그 노래 중에 그 가사가 네. 있죠? 리쌍 네. 노래인가요? 예, 그런 느낌이 저도 얼추 네. 들었어요. 탑에서 딜교환이 안 되는 이유는 기본템 차이도 당연히 있고요. 카밀이 또 닌자 신발이 아직 안 나온 것도 은근히 클 거예요. 저런 구도에 사기템이거든요. 먼저 가는 게. 엔지리얼은 이미 어렵고 건틀리시 완성이 됐고요. 아 미드도 좀 체력이 네 조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반 가까이 깎였네요. 그러니까 통통별 견제를 공허충으로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 이거는 분명히 말자가 조이에게 좋은 점이지만은 거꾸로 조이가 대놓고 푸시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은 말자가 푸시력이 밀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공허충으로 푸시를 못하니까 그 점을 지금은 동훈 선수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컸다고 뭐 말자는 되게 성장의 의미가 없는 챔피언 그런 건 아니니까는 이후 교전에서 좀 레인보우 선수는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한번 문제는 뭔가 이상하게 서로 비슷하게 크는 것 같은데 막상 저희가 보는 이 화면에서 글꼴 차이는 계속 더 벌어지고 있죠. 킬은 1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3000골드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글 미드의 주도권과 그걸 통한 캠프 클리어와 CS 차이 이지리얼 갱플랭크의 특성 두 가지가 섞였네요. 바텀도 이제 이지리얼이 레드를 먹어가지고 또 아파요. 두세 배로 아파요. 방패도 지금 뚫어버릴 기세입니다. 근데 또 실로 때려요. 발로 덩달아서 하이딘 선수도 지금 바빠요. 방패로 막아주느라 뒤쪽에 와드가 있기는 있거든요. 이거 텔각 보나요 카밀? 좀 있으면 돌아오는데 지금 미드 말자와 카밀의 순간 이동이 거의 동시에 돌아오는 네. 그런 시점이 예. 있습니다. 도발. 자 이제 한 10초 버티면은 APK 순간이동 돌아오면서 한번 뻗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이랑 잭스도 와요. 조이 잭스도 와요. 말자가 근데 아직 캐리 안 쳤어요. 오히려 싸먹힐 것 같아요. 세주안이가. 그렇죠. 잭스도 왔죠. 세주안이 지금. 조이도 왔어요. 네. 아 약간 빨리 걸었어요. APK 반톰이. 제주 못했습니다만은 제주 정조주 들어가면서 이지를 하나 끊어냈네요. 이거 쿨을 잘못 봤어요. 그 10초의 차이. 저희 뒤에 와드 있거든요. 저기가 사실은 탈타기 제일 좋은 포인트인데 너무 급하게 걸었어요. 바텀에서 바로 또 바텀 쪽에서 이득 이어서 드래곤까지 팀 배틀 코믹스 좋습니다. 흐름 이러면 계속 조이죠. 와드 꺼졌고요. 지속시간 지나서 네. 그거 의도하신 거 맞죠? 네? 아유 같은 네. 네.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이가 미드를 조이고 있네요. 아, 전 조이 얘기가 아니라 바텀 얘기였습니다. 예. 네. 네. 아니 뭐 의도를 하셨다 그래도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 괜찮았는데. 예. 네. 네. 좋았다고 말씀. 아니 괜찮았어. 네,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레드맵에 조이 씨가 컴백을 했죠? 네. 두 분 인터뷰 또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탑쪽에서 저희 매기시는 건가요? 네. 아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 물론 더 재밌는 것도 있는데 예. 네. 아 근데 그 하강석께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 네. 집에서 봐요. 네네. 그래서 배틀코믹스가 엄청 유리합니다. 게임을 정말 인조이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지금 그래서 이미 4000골드 차이가 벌어졌고
갱플랭크와 카밀의 교전 장면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네. 갱플랭크가 지금 카밀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궁을 통해서 초시계를 강제하고 그 다음에 세주안이야 자꾸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세주안이 말린 게 지금 탑에도 영향을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카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나비 효과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디서부터 그 날갯짓이 시작됐는지는 뭐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만 봤을 때 결국 다섯 명이 다 밀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각자 밀렸어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느 한 곳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배틀코믹스가 서로 간의 글로벌 호응이 너무 좋은 조합이라서 영갱킹도 이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역으로 터질 수 있으면 궁 깔고 포탄 세렛 상태에서 초시기로 버티고 조이 올라오고 챈 덮어지고 아 이거 전력까지 가져가면서 초반에 가져갈 수 있는 오브젝트들 전부 다 가져가고 있는데 뭐라도 좀 이런 게 맞았으면은 한번 네. 붙여나갔을 텐데 챈이 살짝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견제를 해봤습니다만은 팀까지 이어지지 못했고요 의식을 잘 안 해서 그런데 쉔궁도 어쨌든 계속해서 다른 쪽에 쓰일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네. 예 말씀하신 거 글로벌들이 너무 편하고 모든 주도권도 다 있고 가만히 파밍만 해도 돈 차이 나고 무난히 가도 전술적으로 앞서니까 네 그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난히를 버티자라는 생각을 APK 입장에서는 하면 뭔가 답이 있냐? 배틀코믹스 조합 포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아도 사실은 무난히만 갔어도 팀 배틀코믹스가 유리한 조합인데 심지어 배틀코믹스가 초반 이득 많이 가져가면서 중반으로 경기를 이끌고 있고 그래서 타워도 이미 양념에 초벌구이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가지고 이거 전력만 꺼내면 어디든 하나 뚫거든요? 그렇죠. 미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초벌구이가 돼 있는 집이 확실히 편하죠. 네, 네. 구웠을 때도 바로바로 또 네. 구워서 먹을 수 있고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일단은 좀 더 상황 보려는 것 같아요. 미드 소환해서 충분히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코브를 어디서 내도 안 이상하네. 원하는 네. 데서 내면 될 것 같아요. 서로 경쟁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모든 주도권은 지금 팀 배틀코믹스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APK 프린스 어쨌든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 미드 소환했어요. 그렇죠? 말자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대치하다가는 조이에게 당할 수도 있고요. 많이 봐야죠.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바텀 가면 되겠네요. 같이 연결해서 그 바텀으로 연결해 보니까 우린 그러면은 기습적으로 탑을 노린다. 그럼 이럴 때는 살리는 게 탑솔의 기본 소양이거든요. 이게 만만한 게 갱플이니까 계속 적 있는 것 같은데 세주안이. 와 이거 갱플도 밀었어요. 갱플도 만만하지가 않네요. 소아 선수도 카밀 견제로 안 가고 뒤로 빠져서 각을 좀 봤죠. 이거 나만 안 죽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자 미드에 이어서 바텀까지도 깨지기 직전입니다. 와 순차적으로 그냥 1, 2, 3 깨졌어요. 타워가 밀리게 되면은 돈을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공성의 어떤 목표를 각 라인에서 한 라인으로 좁힐 여지가 배틀코믹스가 생기고 그러면 지옥의 조이 이즈리얼 폭풍이 시작되거든요. 와 지금 그래서 이미 뭐 20분이 돈이... 갓 됐는데 8,000 골드 차이에요. 8,000. 와 조용히. 자 이거 APK 프린스 입장에서는 어느새 눈 떠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항상 포킹 조합 나오면 말씀드리지만은 포킹 조합은 골드가 제일 중요해요. 돈을 던지는 조합이에요. 돈의 양이 많아야지 던지는 게 아프고 그래야지 상대가 이제 전투 의지를 상실하는데. 지금은 한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수은도 3개 나갔어요. 초시계도 아직 쓰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먼지 쌓였어요. 예. APK 프린스 입장에서는 한타를 건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를 잘라먹거나 승리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채팅 쳐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경기도 이렇게 화끈한 것 같아요. 네. 네. 언제나 계속 보고 있고요. 소통도 하고 있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팅 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챌린저스 코리아에 관심이 없다가 또 이번 시즌부터 보게 되셔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예. 아, 그쵸.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제 중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강점이 있는 거예요. 예, 인사 예, 다이언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열렬 팬분도 계시네요.
저는 이런 공식방 열려놓은 네. 분들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소나의 쓸개집. 예. 네. 아 닉네임도 굉장히 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러니까 저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바로 화염 드래곤까지. 이것도 막으로 올 수 있나요? 알고는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상황에서 생수아니가 먼 산을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까부터 탑에서도 그렇고 뭐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생수아니가 원래 와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지금 두 번 죽었잖아요. 네, 그런 기회는 또 상대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22분인데 드래곤 세계에 골드 격차는 8천. 팀들이 애초에 후반을 생각 안 하고 뱀픽을 한다는데 11은 애초에 후반을 보고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의 의미는 그래서 후반의 의미보다 이렇게 도망을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뛰어다니잖아요. 긁었어요 큐로. 이게 돌진 조합의 11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거를 원래 앞으로 가려고 뽑은 거예요. 지금 뒤로 간 건데 어쨌든 뒤로 가서 예. 살아서 그래서 한타 하지만 조식의 차이 숫자 앞에 장사 없다. 조식의 차이 잡고 숫자 앞에 장사 없다. 자 갱플랭크 순간 이거 다 써요 뒤쪽으로. 예. 자 쉐니라도 근데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뭐 예. 갱플랭크 왔어요. 아니 좀 아 이지리 형이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이게 극단적인 초식의 차이 한타입니다. 아 조차 졸음이 쏟아진다. 자 이건 살았어요. 살긴 했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잭스 쉔다 초식에 딱딱 쓰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어그로핀 포션 한번 한 거고 바로 바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거 무난하게 먹고. 가져갈 수 있겠죠. 팀 배틀 코믹스 만 골드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바론까지 시비르가 도망가는 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멋지게 한타를 하나 싶어. 다시 한번 보시죠. 그 갱플이 처음에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타 이미지가 네. 되어버린 거죠? 거의 탑신 수준으로 데미지가 네. 좀 살벌해요. 퍽퍽 점화벌고 근데 어쨌든 많이 빨려들었다 보니까는 APK 입장에서도 반격이라면 반격이었는데 순간이도 두 개 잭스가 처음에 다 맞았거든요? 그런 게도 그냥 안 오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초시계 이게 약간 타겟팅이 갈린 게 좀 아쉬웠겠네요. 아, 물론 타겟팅이 정말 정교했어도 어차피 한타 졌을 것 같은데 한두 명은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교한 타겟팅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게 사실은 또 초식이라는 아이템이 아닌가 어렵죠. 결과적으로 APK 프린스의 이런 뭐 순간이동 활용 이런 것들은 이런 대치 부분에서 저희가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냥 막 너무 막 들어가지만 않으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좀 막 들어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손으로? 일단 서로 광역 스키드 자, 쉔 잡았고 네, 자, 앞에 있던 잭스까지 이번에 잘 받아쳤어요, APK 프리스. 그러니까 이게 방금은 어찌 보면 포킹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포킹에 대해 강조했었는데 네. 워낙 잘 컸다 보니까 그 상대도 맞싸움은 꽤 세거든요. 그러니까 조합과 챔피언의 본질을 뭐 사실 어느 정도 망각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만한 격차긴 하지만 만만치 않죠. 이게 사실 포킹이 아니잖아요 지금. 스키어버스 앞에서 대놓고 막 쓰고 있는 건데 쉔이 타워를 쳤어요. 그래서 쉔 응징 당했고 바로 이어서 세주안이 들어가서 잭스까지 말자. 네. 앞라인이 다 녹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비벼지면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후반을 가면 11도 좋고 말자도 좋고 좋아질 여진 있을 거예요. 챔피언 감각을 보면. 근데 요즘 나오고 있는 그 속도전 메타를 봤을 때는 이게 후반을 뭐 한 50분까지는 가야 될 텐데 적어도 40분. 네네. 아 25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못 버텨요 요즘은 다시. 그 그쵸? 사이에 뭐 바론이 두세 번 나올 수 있는 시간이죠. 네. 요새 그리고 약간 또 짧아지는 기분이죠. 그럼 뭐 돌진이라든지 극폭킹으로 파이법이 나오면서 자 이번엔 아래쪽입니다. 아직 바론 버프를 두르고 있는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바론 버프가 남아있어요. 골드 차이 여전히 만 골드 차이 나고 해프닝 정도로 배틀 코믹스는 여겨야겠죠. 네. 근데 배틀 코믹스도 은근히 너무 급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아 물론 이렇게 해서 그냥 틀어도 되는데 원래 그냥 인원 배치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나뉘어서 네, 그냥 적절히 라인 관리하면서 가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빠르게 빠르게 화끈하게 가겠다 우리는. 그냥 밀어버리자. 네. 아, 또 2차 미니 골드로 빠집니다.
남은 바론 버프는 쥐어 짜고 그 다음에 나눠서 밀자 이 생각인 것 같네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바텀 2차만 밀고 밀어넣고 빠졌습니다. 제가 팀 배틀 코믹스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이득을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더 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카밀의 존재의 의미가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1대1로 카밀이 슬슬 찍어 누르기 시작하는 구도가 나오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막 쉔도 낭비시킨다든가 이런 게 예. 나와야 되는데 3코어 대 네. 코어도 아니에요. 지금 애초에 1대1이 안 돼요. 쉔은 둘째 치고 16레벨 서포 쉔도 지금 아이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거의 뭐 마음만큼은 탑 쉔 수준이었죠. 아까 11을 긁어버릴 때 보면 단단해요. 쉔도 조심해야죠. 이번엔 탑 조이는 미드 이게 뭔가 반격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아 맞다 조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조이의 파괴력 그러니까 딱히 조이가 활약한 게 없는데 게임이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요. 이런 토킹 대치 국면에서의 네. 강점이죠. 양패가 한 번은 막는데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제자리로 가져서 재밌는 장면. 손 안 써도 그만이었습니다. 아, 우리에서 끝까지 와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네. 르블랑도 저렇게는 안 하거든요, 보통. 아, 심지어 메롱거려요. 예. 굉장히 얄미운 상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카밀이 배짱 좋게 바텀을 밀고 있기 때문에. 배트코믹스가 기분 나쁘니까 속도 내는 거죠. 근데 좀 너무 과민 반응해서 11호 공을 같이 쓰는 경향은 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잘 큰 카밀이면 이미 타워가 나가야 되는데 느릿느릿 탑니다. 공비롭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뭔가 배짱 플레이를 잘하곤 있네요, APK.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네. 본인들이 또 손해를 보면서도 가져올 건 최소한으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라인 클리어가 좋다 보니까 막 밀리는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까 이현 해설이 말씀해 주신 거랑 맞물려서 좀 배틀코믹스 플레이가 아쉽다고 전 분명히 느껴지는 거는 상대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좋은 만큼 좀 더 흩어져서 본인들이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뭉쳤다가 그냥 타워 하나만 밀고 상대도 타워 밀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속도가 더 느려요. 그래서 네. 라인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나 밀고 다시 반대쪽으로 또 쭉 가야 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드래곤은 또 이럴 때 별로 마음에 들진 않고요. 많이는 먹어놨어요. 자 시간 29분입니다. 2킬 대 5킬 글로벌 골드 이미 만 골드 이상 차이가 벌어진 상황이고요. 11회가 네. 약속의 3코어 시간이 요새 약속을 좀 늦췄어요. 11회가 일단 1차 약속 네. 그러니까 원래 뭐라 그럴까요? 액면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약속할 때 시간 요새는 좀 코리안 타임이 예. 보편화됐죠. 그렇죠. 예. 3코어에 만나기로 했지만 실상은 그래도 한 4코어는 돼야 그렇죠. 뱀프리 뒤잡습니다. 인플랭크가 부산 세력 과약통이니지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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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사라졌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 카밀은 일단 안 올 것 같아요. 배짱플레이 보니까 그 바론을 칠 텐데 만약에 이런 걸 스틸하면 진짜 스틸로 시간 한 번 더 끈다. 아니면 마비. 뭔가 딜레이라도 계속 시킨다. 뭐 뭐라도 스틸하면 아, 대박이지. 서리 여왕이 아까 주문 도둑에 떴어요. 그러면은 미드라도 밀 수 있나요? 바텀을 밀었다 치고 밀긴 힘들겠네. 바텀 2차 정도로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배틀코믹스는 아까와 같은 실수 대풀이 하지 않고 네. 확실하게 뭐 억제기라도 가져올 수 있는 역걸음 마련이 됐어요. APK도 어찌어찌 3코어 시간 나왔고요. 딜러는 갱플이 카밀에게 1대1로도 안 지는 상황이 사실은 배틀코믹스 입장에서 최고의 찬스였던 것 같은데 카밀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좀 봐야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뭐 사고라도 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벼지는 게임들이 유리한 쪽이 당연하겠지만 비벼지고 싶어서 비빈 게 아니에요. 그쵸? 유리할 때는 몰라요. 여유가 있으니까. 네. 어느 순간 몇 번 비벼지고 정신 차리는 순간 뭐 비비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
솔로 랭크를 해도 그렇잖아요. 유리한테 몇 번 던지고 나서 이제 제대로 하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뭉쳐서 한타 하죠. 이거 되게 안 좋잖아요. 제대로 하죠 하는데 꼭 그 한 명 정도가 나는 아까부터 제대로 하고 있었다. 그렇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진 거다. 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탭 눌러봐라. 이미 졌다. 넌 이겨줄 가치가 없다. 예. 자 미드 뭐 포킹 하나 무힘으로 첫번째 화끈한데요. 근데 이제는 카밀이 카밀도 배짱이 대단하네요. 이게 이 다음 봐야지. 이 다음 그러니까 APK도 카밀 배짱이 버션 이게 4대5로 불리한 쪽 막 망골드 넘게 차이나는 쪽이 네. 자꾸 4대5로 막 버티고 있어요. 상대 바로 먹고 오는데 시간만 끌 생각이 오 죽을 뻔했어요. 네. 11위 카밀 배짱이 11위가 사라졌고 이제는 카밀 와야죠. 도발 카밀이 때려 잡을 수가 있나. 자 의지의 결계 브라움 잡혔어요. 억제기 두 개째 바텀 뷰 없습니다. 집 갔다 올 생각 왔어요. 갱플 왔어요. 끝낼 생각입니다. 이거 끝내겠다는 생각이죠. 너,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마이자가 지금 돌아오죠. 이제 자 도발 걸렸어요. 아, 도발 카밀 카밀 살아야 되는데 마이자가 빨 때 하지만 전멸로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의 쌍둥이 보답 중에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두 개째 경기 끝나기 직전 자고 죽고 자고 네. 죽고 도발 걸리고 넥서스 파괴 배드시 GG 팀 배틀코믹스가 1세트 가져가면서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중간중간 주춤주춤 더뎌진 건 있었지만 배틀코믹스 진짜 시원하게 하네요. 게임을 뒤는 없다. 그냥 뚫어버리자. 흔들리지 말자. 그렇죠. 일정 수준의 돈 차이를 확 벌리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좀 과격할 정도로 밀어붙였어요. 네. 네. 그 중심에는 또 포탄 세례를 활용해서 상대를 뒤로 물러나게 만든 후에 포탄부터 제거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또 도부 선수의 조이 그것과 더불어서 탑과 정글 상체 쪽에서의 싸움도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갱플랭크가 왜 선픽으로 뽑으면서도 안정감 있고 좋은 카드인지를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정글 동선 싸움에서는 기능을 많이 봤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하타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카밀이 진작 왔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된 이상 시비르가 죽은 게 제일 큰 변수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원래 시비르는 안 죽고 주더라도 시간을 더디게 하고 넥서스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FK는 아 이게 조이 수면도 신경 써야 되지만 또 쉔의 도발도 도발. 네. 굉장히 까다롭게 상대를 괴롭혀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팀 배틀코믹스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2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